예, 신입석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과 함께 또 매드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융주가 세네요. 저번 주인가 메리츠 금융지주 한번 했을 얘기하셨잖아요. 때 그날 샀어야 되는데 예. 오늘 그건 뭐 폭등하고 이제 있습니다. 속으로만 하시지. 어쨌든 네. 주가, 좀 금융주들이 사실 어제, 이번 아니, 주 제가 들어서 사는 거 굉장히 말고 좀 여러분들이 사셨어야 되는데. 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 사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그게 손이 잘못 가는 이유가 이게 그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도 예를 들어 이뭐잘 노는 친구가 있고 어떤 애 공부 잘하는 친구 여러 사람 있잖아요. 네. 뭐막말 잘하는 친구가 있고 수더분한 친구가 있고 뭐 그런 애 있잖아요. 우리 뭐 인사이드 아웃 투 요즘에 어른들도 많이 보신다던데. 네. 그러니까 기쁨이 같은 애가 있고 소심이 같은 애가 있고 당황이 같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당황이 같은 애가 기쁨이 같이 기쁘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도 아니 맨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봤는데 이 분명히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고 이런 애가 갑자기 가면은 뭔가 의심스러워서 처음에 손이 안 나가서 오오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는 약간 지금 그런 케이스가 지금 뭐 주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아이 뭐 세네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 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금융주는 뭐 죽을 건 아니고 이게 사실은 감춰져 있던 매력이 지금 발산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오늘 장 초반에는 2차전지가 강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진득하게 지금까지 더 이어가고 있는 거는 금융주거든요. 금융주다. 지금 2차전지는 초반에 기세가 꺾이고 있고요. 점심으로 갈수록. 예. 지금 금융주는 오히려 불이 붙어서 지금 거의 상승률이 엇비슷해졌습니다. 지금 예. 제가 방금 전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보죠. 예. 하나가 오히려 6% 엇비슷하거나 넘게. 역전됐어요. 그러네요. 지금 뭐 지금 5, 6% 다 올라가네요. 지금 저런 모습이 굉장히 좀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나라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처럼 이제 뭐 아예 그냥 투자 회사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어떤 초기 단계라고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은행, 증권,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전 부분으로 지금 다 영향력이 미쳐가고 있어요. 이 결국은 어쨌든 정부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네. 힘주는 이 밸류업 딱히 뭐가 뭐 그게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네. 아 이렇게 이거는 또 봐야 뭐 되는 정부가 거예요? 너무 이게 또 자기네 100% 성과다 또 이럴까 봐좀 걱정스럽긴 한데 근데 물론 어쨌든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분위기 조성은 됐다는 그렇죠. 근데 얘기잖아요. 뭔가 그 요소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게 조합이 돼서 어우러져서 이 결과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대표적인 저 PBR주죠. 제가 저평가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네. 저평가주를 얘기하려면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는 저평가라는 게 만약에 발표가 되자 알려지잖아요. 순식간에 그건 이성적으로 정당한 가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10년, 15년, 20년 동안 제자리라는 것은 그게 정당한 평가라는 거예요. 저평가가 아니죠. 그게 시장에 냉정한 10년 동안 금융주에 저평가라는 게 대한 말이 안 되죠. 시선이다. 예. 만년 유망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2배가 지금 금융, 코스피 200 금융 섹터의 PBR이 0.5.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그냥 지금 폐업을 하고 주식이고 뭐 갖고 있는 걸다 팔아도 지금 주식 가치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뭐 항상 만년 저평가라고 얘기 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게 저평가가 아니었다면 이제 이게 저평가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저평가해서 제자리 찾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움직일 때, 안 움직일 때 매번 무슨 매년 저평가라고 얘기해봐야 그거는 그 사람의 정당한 평가이자 이 종목들, 섹터의 정당한 평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밸류업에서 지금 조금 더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요즘에 운영위원회가 뜨겁잖아요. 거기서 엄청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맨날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밸류업의 핵심적인 세제 지원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ETF도 출시될 계획이다. 물론 우리가 뭐 저기 BBIG ETF니 이런 거 많이 봤지만 사실 큰 효과를 못 얻었지만 어쨌든 정부가 할수 있는 뭐 적극적인 건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여기도 줄딱 동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기업이 뭔가를 해줘야지 또 맞장구가 그러면 치잖아요. 자사주 소각 러시. 네. 이게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한국 주식의 불만이 이거였거든요. 애플이 물론 워렌 버핏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애플은 매년 자기의 잉여 현금을 갖다가 그걸 어디다 쓰냐면 배당을 하기보다는 그때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배당을 네. 하기보다는 배당보다 자사주를 사서 사서 다 불태워줘요. 그걸 소각하는 계속.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벤치마킹 해라 해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니
갑자기 짰나요? 1월 달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싹 다 발표를 했습니다. 혹은 근데 여기서 또 저기가 있으신 분은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은 옛날에도 자사주 매입은 많이 공시가 됐었는데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이랑 다른 거니까.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소각 단계 전에 멈춰버려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디에 썼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왜 했냐면은 주주 환원 좀 제발 해라. 그리고 배당도 또 안 했어요. 배당은 왜 못 했냐면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난 뒤에 항상 위험 때문에 충당금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죠. 너네 배당이고 뭐고 투자자들은 예. 충당금 쌓아라. 위험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또 배당은 안 했어요. 근데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자사주 매입은 공시를 했어요. 근데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그걸 어디다가 썼냐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일단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져요. 근데 자사주를 다시 남한테 팔잖아요. 의결권이 부활해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팔았느냐. 주주총회 때 자기 손을 들어줄 백기사한테 판 거죠. 네, 네. 금융주는 크게 변화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 네. 자체가 이 금융권 자체가 원래 카르텔이. 그렇기 때문에 백기사한테 자사주를 넘겨버렸죠. 결국 주주들한테 환원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틀린 거죠. 만약에 예. 이번에도 이렇게 자사주 계획 발표해놓고 매입만 하고 소각을 안 한다? 지금 이렇게 다 금융주에 집중을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고 주식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일탈 행위를 하기에는 네.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우리가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실적 기대, 그게 어느 정도로 나올 거냐, 이게 전망치에 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밸류업도 지금 많은 금융회사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 매입에서 그치지 않고 소각을 해서 주주가치를 높이겠다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켜주면 이게 또 새로운 또 악재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주가를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정부 밸류업 정책 좋은데 일본이 그걸 해서 지금 뭐 작년 올해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고 근데 일본은 사실은 좀 강제적으로 끌어당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먹힐 것이냐 저는 이게 조금 약간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게 잘 되기만 하면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기업 자발적으로 이끌어내서 이걸 간다면은 더욱더 좋은 효과가 그런데, 나요. 예. 근데 지금 이 지금 보시면 미래에서 증권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우리가 내놓으라는 간판급이 다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잖아요. 자사주 소각 발표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듯이 경쟁하듯이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전처럼 무슨 블러핑을 한다? 저는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다고 봅니다. 완전 찍힙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옛날처럼 금융주가 포커스가 안 맞춰질 때 솔직히 이걸 다루지 않았죠. 다 성장주를 다뤘지 누가 이걸 성장주라고 생각합니까? 금융주를. 네. 그렇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뭐 그 자사주 매입을 블러핑으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묻히고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을 때 만약에 그런 행동을 혼자가 한다면은 혼자 튀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는 그걸 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대부분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이어질 것 같고 긍정적인 효과로 발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를 보면은 지금 몇십 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지금 누구의 수급이 주도를 하는지는 다들 다르고 정확히 몇 퍼센트가 외국인이, 기관이, 개인이, 큰손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10년, 15년 동안 변하지 않던 모습이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진퉁이라는 증거.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금융주에서 일단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가 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우리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에서 떠나서 미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 참 올 초부터 많이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만 이런 밸류업 정책이 그게 강제든 뭐 자율이든 해서 이렇게 금융주에서 좀 발현되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으로 떠나는 거 미장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가던 이런 어떤 개인 투자들의 흐름이 국장으로 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금융주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비자 카드 주가를 보세요. 초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합니다. 맞아요. 우상향이 계속 되니까 사는 거죠.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걔네는 엔비디아니, 브로드컴이니
이런 화끈한 성장률을 안 가더라도 그렇죠. 테슬라까지 안 가더라도 비자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카드 주가를 그 비자 카드랑 비교해 보세요. 정말 열불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KB금융 우리금융지주는 15년짜리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말은 뭐 골드만삭스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뭐 그 종합금융지주회사로 간다 얘기만 했지 그냥 간판만 달았지 안에 인테리어니 뭐 종업원이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그냥 간판만 새로 달아가지고 딱 손님이 열고 네.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네. 조금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이 어쨌든 얼굴 마담 역할을 이제 금융주가 좀 일단 현재로서는 잘 해나가고 있는 거다. 근데 금융주 한 섹터만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 투자자들을 다시 국장으로 데려오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가 계속 이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장에 250만 원 이상부터는 초과 부분이죠. 초과분부터는 양도소득세 25%가 예, 세금이 나와요. 세죠. 그러니까 예, 그때 예. 말한 대로 예를 들어 5억으로 1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1억 원에서 2,500만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저기 핸디캡이죠. 골프로 치면 핸디캡을 쥐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는 거는 그 이상의 어떤 저기가 있는 거죠. 베네핏이. 그렇죠. 그만큼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 나오는 요 지금 뭐 제가 텐션이 높아서 굉장히 이게 막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끌어당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금융주뿐만 아니라 자동차들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맞아요. 현대차를 중심으로. 힘을 그렇죠. 더 실어주고는 있지만 솔직히 지금 젊으신 특히나 그래요. 젊은 층이 지금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다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이유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그걸로 고생하는 치는 모습을 자기가 학생 때 봐왔거든요. 내가 돈이 생기면 저건 안 할 거야. 하고 처음에 손댄 게 다, 그리고 쉽게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사실 이거를 예. 완전히 끌어 땡기려고 하고 있는 부족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죠. 국장에 워낙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아직도 돈이 많이 있고, 나는 이제 좀 중장년층 이상으로 가서 새롭게 도전하는 걸 꺼린다. 저도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새롭게 피가 이제 끓는 게 줄기 맞아요.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남아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뭐 바이오주도 뜨겁고 좋아요. 근데 보시면은 상패당하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면서 조금 그래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특정 종목밖에 찝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섹터가 다 좋은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 맥쿼리 인프라라든가. 한국 기업 평가라는 종목은 고배당을 주면서 시세 차익을 주는 거의 세 손가락 안에밖에 다 들지 않은 종목입니다. 몇 개 안 되죠. 지금 표 보세요. 맥쿼리 인프라 한국 기업 평가는 고배당을 주면서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세 차익을 얻으면서 배당까지 받는. 근데 그런 식의 주식이 만약에 지금 아까 말한 금융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 국내 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지금 9대 1의 이 상황이 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게 꼭 5대 5가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나 뭐 종목이나 이게 어쨌든 글로벌 시장이 훨씬 더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9대 1이라는 이 너무나도 편중된 이 구조는 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제가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금융주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되니까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또 들어가면 또 혹시 또 낚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큰 부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항상 그게 문제예요. 방송에서 특징적인 종목이 나오면은 이미 그 특징이 완성이 되어서 특징주로 뽑아내질 정도면 어느 정도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특징주인 거예요. 뭐 내려가서 특이하게 폭락한 주식을 다룰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급등한 주식을 특징주로 다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10년짜리, 15년짜리 박스권이 돌파되고 있다는 거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미 먼저 선도적으로 갔어요. 그랬죠? 그다음에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JB금융지주가 시중은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저런 것들은 미리 갔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4대 시중은행 금융지주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제일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기 마이너로 했던 보험주 같은 경우. 아, 보험주도 좀 좋아요. 이런 것들이 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뒤늦게 들어가도 원래 이 스타일이 조금 느립니다. 금융주 중에 그나마 빠른 것들이 속도가 메리츠 금융주주 속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신 분도 따라갈 만하지 않나요? 바이오주나 2차전지는 그 속도에 못 맞추세요. 그건 어렵죠. 못 맞추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리고 내가 중장년층이고 나는 국내 주식에서 그냥 승부를 보고 나는 뭐 자녀에게 증여하고 끝나겠다 이러신 분들도 지금 이 금융주의 속도는 지금 빠르게 불이 붙었지만 금융주의 특성 자체가 거북이의 걸음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북이가 좀 빨라진 것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접근해도 된다. 예, 저도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는 게 올 상반기에 지금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1%가 넘었는데 연체율이 1% 넘었다는 거는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그 상호금융 이렇게 작은 뭐 이런 데들은 좀 더 심각한데 이 그 말씀하신 4대 금융주든가 5대 금융주를 주면 소위 말해 대기업이죠. 금융계의 대기업들은 연체율 관리도 잘하고 어쨌든 대출이자 마진이 있으니까 그것도 꾸준하고 실적은 항상 좋았습니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뉴스 타이틀에 맨날 무슨 맞아요. 뭐 저기 고객들 빚으로 뭐 잔치를 벌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실적이 문제가 아니었던 게 재무제표는 좋아요. 그러니까 욕은 먹지만 사실은 살림은 잘하는데 안 올라가는 거는 이런 이슈가 그렇죠. 없었던 거예요. 예, 재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재미가 있어졌기 때문에. 근데 재미가 있어져서 재미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맨날 늦었던 게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는 재미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네. 하면은 손 느리신 분들이나 자꾸 나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도 그래요. 나이가 늘면 손이 느려져서 스포츠 선수들도 은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런 건 당연한 수순인데 그런 속도라도 그런 박자감과 리듬감이라도 지금 금융주의 속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떨어져서 이제 재미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재밌다고 하고 내가 이제 늦은 거 아니야? 해도 얘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 다른 대안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올 들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실적이 뒷받침 되느냐입니다. 예전에는 기대감 가지고 좀 갔다가 바로 빠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할 만한 회사가 마땅치 않았던 건데 지금은 특히 올해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이런 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가 과연 이제 그렇게 탄력이 붙는 그런 섹터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적은 뒷받침되고 있고 그거는 오랫동안 검증이 됐다 이렇게 금융주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